Villains, welcome back by request today. I am checking out Xenaria Heroes Begins episode 1 and 2. There we go. I will probably mix these in with the album reactions. I'll probably do a 2 episodes every other week. I will try to get in more content once comeback season slows down. There are a couple of groups that are having comebacks all at the same time, so my schedule is a little bit busy. But let's go ahead and get into this. I am looking forward to it because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members and their personalities and how they got started. I'm actually kind of going into this a little bit blind. I mean, I get the concept, Xenaria Heroes Begins, so I'm assuming this is like pre-debut, but I don't really know what exactly I'm going to be watching, you know, like what it is. So this should be interesting. If my voice cracks, I do apologize. I am getting sick. Speculamiragien 별났고 유일하다기엔 너무 평범했다. 스스로에게 가장 자신이 없었던 나. 평범했던 우리 여섯 명이 모이자 맞지 않던 화음이 순수했던 진심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뛰어난 게 없던 우리는 어느새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더 이상 소심한 외침을 하지 않는 우리는 모두 히어로가 되었다. We are all heroes. Let's go.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가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준한입니다. 아, 이제 형준이랑 같이 막 어울려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데 이런 촬영을 계기로 나고에서 같이 놀러가 보니까 되게 형준이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기타들도 많이 보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 pretty! Looks like fall. 너 와봤어? 나 낙원상가 처음이야. 아, 난 저번에 낙원상가 주연이하고 한번 와봤어, 주연이. 주연이랑? 자, 저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낙원상가가 보일 건데 온다. 아니야, 주연이가 온다고. 하나, 둘, 종로 상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네. 벌써 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진짜 너무 예뻐. 빠지 진짜 너무 예뻐. Guitars are pretty. 그다. I just can't play. 그래, 좀 좋은 것도 있다. One guitar lesson. 근데 이게 확실히 악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 오프라인으로 보는 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직접 쳐보고 막 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거. 오, 맞아. 그게 제일 좋은 거. 나 그게 너무 아쉬웠어. 쳐보는 거.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그거 영상 있잖아.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나도 저번에 가장 후회되는 게 내 기타를 그냥 온라인에서 소리만 그냥 인터넷에서 들어보고 샀었거든. 내가 좀 그냥 바로 그렇게 산 거를 좀 후회하고 있어. 낙원상가 말은 많이 연륜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가야 하는데 arcade. 오. Long 벌써부터 내가 좋아하는 악기사 타일러 좋아해? 어. 진짜 좋아했었거든. 우리가 이런 데 사인을 걸어 놔야 돼. 어. 우리가 이런 데 사인을 나중에. Wonder if they have their autographs there. 개개인으로 걸어놓으면 좋겠다. 아니 팀으로 걸어놓으면 멋있고. 딱 자리 잡으면 좋지. 우리 걸어놓을 때 자리. 그래도 약간 신이니까 난 약간 이쯤에 이렇게 딱 엑스너리 히어로즈. 그러면은 유명해지고 나서 오면은 여기 있을 수 있어. 그쵸.
안녕하세요. 오. 와. There's so many. 이제 시작이다. 아, 진짜 어쿠스틱 진짜 사러 오고 싶었어. 아, 그냥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어. 오, 색깔 봐. 색깔 진짜 샌더네. 내가 살려했던 거. 색깔은 다르네. 어, 이거 뭔가 되게 딱 이렇게 잘 모셔져 있는데? 에릭 클립톤, 시그니처 그거. 어, 이거 좀 탐나는데? 나 사주고. 어? 사주고. 아이고. 좀 많이 어려 보이는데. 어? 와. 마트도 쫙 봤어. 아니, 나는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가 테일러, 마틴, 레이크우드였는데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테일러에서 마틴으로 넘어왔어. 테일러스. 약간 좀 더 중후한 뭐라고 하지? 저음이랑 중음 소리가 좀 살아있는데 테일러 좀 하이가 좀 센 거. 별가루 뿌리는 소리? 별가루 뿌리는 테일러 때 별가루 뿌리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시더라고. Sounds like a smart cookie. I couldn't tell you. 내 기타에도. I mean, I think Taylor's pretty, but I couldn't tell you the difference between how they sound. 돈 열심히 벌자, 형준. 악기는 좀 편이 있어야 해. They are. 아, 이게 그 김광석님 쓰시던 기타인가 봐. 사진 다 붙어있네, 이렇게 누가 쓰시는지. 존메이어. 아, 아, 존메이어 마틴 쓰는구나. 맞아, 맞아. 존 레논. 내가 에릭 클립턴 진짜 좋아해, 이거. 라일라 막 카피 많이 하고. 혹시 뭐 쳐보고 싶은 거 있어? 어, 일렉 기타도 있네. 어, C부터 있으면 커다리네. 난 그게 있어. 형인 거 왜요? Ooh, that's pretty. 어? 혹시 그 쳐보고 싶은 기타가 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오른쪽에. 아, 치안 맡길게요. 저기 앉아있습니다. 음이 하나하나씩 다 살아있네. 소리 안 나. 아니 이게 어쿠스틱 일렉이랑 이 지판 느낌이 다르지 않아? 아니 너무. 어, 막 네. 약간 좀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 이게. 악뮤를 좀 좋아해. The acoustic needs more power for the electric board. 야, 일렉 치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어쿠스틱 안 친 티 내지 마, 영준. 쳐볼래? 난 다른 거 쳐보고 싶어. I've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at. Like the difference between playing acoustic and electric guitar. And like, you could tell if somebody plays electric guitar or acoustic guitar more. 아, 감사합니다. 아, 와, 떨린다. 좋니? 잠시만. 오, 좋아. 형준아,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나 사주면 안 돼? Please. 어? 혹시 부탁이다, 진짜. 아, 너무 비싸잖아, 800이야. 너무 비싸잖아. So, I'm not joking. Please buy it for me. Do we even want to know how much it costs? Mm-hmm.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난 노래 부르기 좋겠다. 딱 그 노래 음역대만 딱 빠진 것 같다, 소리가. 와, 또 이게 좋은 기타는 냄새부터가. I mean, as long as it smells nice, that's all that matters. 어, 너무 잘 쳤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또 시연해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거나 네네. 더 좋은 곡 혹시 시연 원하시면은 제가 꺼내 드려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고가 기타인데 한번 시연. Very expensive. 저희 샵에 오셨으니까 또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완전 앞에 있다. 완전 앞에 있다. Right? 티가 나온다.
fingerboard. Oh my god, watch it kick out.혹시 회사 처음 온 날 기억나?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억나는데 그때 아마 그때 우리 트레이너님 아마 데리러 와가지고 혼자 기타만 들고 연습실에 있었지. 그때 너희 둘이 그 승민이랑 들어왔었잖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문 탁 열고 들어가서 승민이가 안녕 하고 나갔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였냐면 이게 우리가 누가 들어왔을지 좀 약간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야. 내가 되게 어떤 일이지 이러면서 해서 야 이왕 들어갈고 딱 이제 딱 폼 있게 들어와서 딱 인사하고 나오자 해서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안녕 이러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야. 뭐야 그게? 나 당황했어. 그래서 다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응 다시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나는 이제 니들 가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래서 혼자 뭐지 얘들 이러면서 하필 니네 둘 다 이러니까 아 이게 진짜 이런 회사구나. 진짜 아이돌 회사게 딱 너무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우리 너무 신나가지고 거기서 아마 막 점프하고 뛰었을 걸.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너무 그 이제 회사 생활 이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야. 너는 1년 반 되는 기억나? 나 되게 확실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물어보면은 맨 처음 들어온다는 걸 다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계약을 하는 날이 있고 아예 들어와서 처음 활동을 그 연습을 시작한 날이 있잖아. 내가 이제 그 처음 들어온 날 기억나는 건 이제 딱 갔을 때 내가 그 나도 이제 트레이너분들 앞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막 계약 설명회 하고 밖에 나갔는데 막 친구들 소개를 받잖아. 그때 이제 막, 아니, 막 어떤 얘가 다가와서 막 안녕 난 누구야 이러면서 막 하고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친하게 해준 게 주연이었거든. 지금까지 주연이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건데 주연이가 나를 방에 끌고 들어가서 자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막 보여주는 거야. 자기 막 유튜브 막 어떤 사람이었다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막 그런 영상들도 막 보여주고 그래서 오 굿 보이 패스. 오늘 저는 밤마다가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텐션 따라올 수 없습니다. 주연 투어 시작합니다. 와우와 게으른 박지석 씨. 자 오늘 주연 투어의 목적은 뭐죠? 오늘 주연 투어의 목적?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이트 선생님 브라이언 맥나이트? 음식 주문했고요. 너무 너무 라도 잘 먹었는 우리 지석 씨. 맞아요. 아, 한번 해주시죠. 갑자기 막 자기가 곡을 썼다는 거야. 그냥 진짜 뜬금없이 처음 오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타를 딱 갖고 와서 이제 막 자기가 곡 쓴 거 막 빌려주고 했는데 난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야, 천재구나. 아, 진짜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아, 천재구나 이러면서 내가 얘네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막 또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서 그랬었고 근데 또 슬펐던 거는 그때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혼자 먹었어. 왜?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내가 좀 낯을 좀 가려. 미치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차마 밥을 같이 먹자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혼자 가서 그냥 조용히 맨 구석에 앉아서 먹는데 막 밴드 친구들도 같이 와서 야 너 뭐해? 같이 먹자! 막 해주고 그때부터 좀 조금씩 마음이 온 거야. 형준아, 넌 참 대단하다. 아니 뭔 소리야. 형준이는 거짓말 안 해. 양념이 조금 더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도 처음 봤을 때 좀 낯을 좀 가리는 것 같긴 했거든. 심했지. 낯을 좀 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계속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너 봤을 때 처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되게 좀 비슷한 게 좀 많거든. 되게 두껍다고 해야 되나? 근데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너가 우리를 싫어하나?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서 얘가 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랑 같이 있는데도 항상 너는 어디 이렇게 또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게 보여서 우린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좀 그래서 살짝 서운하면서도
얘가 우리랑 좀 거리를 왜 두는 걸까? 왜냐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의 타협을 만난 거여서 완전히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좀 이렇게 좀 정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오해할 만했지.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It's okay, so do I.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닝. 우리 숙소 넘어오고 한 달 반쯤 지나고 한 달쯤 지나고 아 그때쯤부터 변했던 거 같아. 아, 그때까지 안 변했어? 응. 맞잖아. 너가 생각해도 그때 생각해봐. 이게 아니, 나는 솔직히 숙소 넘어올 때 그래도 꽤 애가 마음 많이 풀었다 생각했는데 넌 아니었구나. 너 첫인상이 일단 뭔가 되게 놀려고 하는 애? 그건 딱 느꼈어. 주연이랑 같이 있자가 더 뭔가. Oh my god, his face. 주연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놀려고 하는 애 전 이상하게 말해. 그러니까 재밌다? 아. 사람 좋아하는 뭔가 꼭 너는 뭔가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절친 한 명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이제 네가 딱 우리가 문 열고 딱 들어왔잖아. 네가 머리도 완전 폭탄머리 기억나? 뽀글뽀글하고 애가 그 약간 축구하는 애들이 입는 그런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야. 약간 얼굴도 좀 약간 이렇게 좀 그 피부도 약간 탄 약간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아 얘가 운동을 하는 애다. 얘 축구를 진짜 잘하는 애다. 우리끼리 얘 축구 잘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빨리 친해지겠는데 거기부터 시작이었지. 이게 벽을 두드려도 벽이 안 넘어가. 기다려. 이봐요. 오 진짜 예뻐. 지금은 so 같이 뭐, 어? 할 거 다 할 수 있고 이제 지금은 없어져서 다행이지. That's good. I'm glad. 빨리 말을 해 말을. 저 오디오가 필요해서 제가 말을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너는 너 캐스팅으로 온 거야? 아 뭐 공채 같은 거 있잖아. 오디션. 아 나는 내가 원래 중학교 때 밴드를 했었거든. 중학교 때 아... 경연 대회 같은 거 나왔었는데 그때 경연 대회 나왔을 때 그 캐스팅 매니저님께서 명함을 한 장 주셨어.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 난 이거를 진짜 아예 생각해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밴드로 막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 심지어 뭐 그때는 뭐 실력적인 부분도 그냥 완전 취미로 하는 거여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2년 뒤에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could, like, go through, you know, training to be in a band. 그때도 내가 연락을 안 받거든. 매니저님이 이제 우리 학교로 찾아오신 거야. 캐스팅 매니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 먹어서 아 그래도 한번 오디션을 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잖아. 다시는 진짜 오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엄청 간절한 사람도 이렇게 운이 없으면은 힘든 그런 거여가지고 아 이걸 놓치면 나 나중에 진짜 후회하겠구나 해서 오디션을 딱 받고 솔직히 붙을지 몰랐어. 진짜 그냥 가서 경험 삼아 보자는 약간 마인드로 가서 본 거였는데 나도 캐스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난 지금 따지면 2년 반 전이지. 2년 반 전. 그러니까 내가 한 기타 잡은 지 몇 달밖에 안 됐을 아, 때 진짜? 학원 내방 하면서 이제 내려오셨어. 그랬더니 가면서 베이스 영상을 보내달라는 거야. 너 기타 치지 않았어 오디션? 어. 아. 근데 갑자기 베이스를 쳐달래. 그래서 한 언제까지 보내면 되나 하면서 2주? 2 weeks!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베이스만 계속 연습했었지. 그때는 이제 베이스 보내고 안 됐어. 떨어졌었어. 그리고 이제 그냥 계속 이제 대학교 준비했었으니까 이제 입시 준비하고 갑자기 전에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형준아 학원 한번 놀러 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학원에서 뭐 합주라도 할 수 있나 하고 기타만 가져갔지. 가만히 있었는데 전에 JYP에서 다시 왔다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해보니까 다음 주에 올라오고 그래. 네?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럼 난 다음 주요? 하면 또 준비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야. Yeah, that's such short notice.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데뷔도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사실 이제 데뷔를 향해 가는 중인데 혹시 넌 만약에 가수가 된다면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 어떤 가수? 아이돌 회사를 들어와서 이제 대중들과 이제 소통하고 이제 이름을 많이 알리는 게 가장 큰 그거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Knowledge by other musicians. 혹시 너는? Yes.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음악이 어떤 음악이라도 그냥 그 안에 있는 막 메시지나 뭐 느껴지는 바이브만 있으면은 얘는 그래도 막 반짝이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잔잔히 타오르는 촛불처럼 계속 얘는 진짜 항상 유지하는구나. 딱 뭔가 기억에 사라질 때쯤도 가끔 기억나서 듣고 나는 막 활활 타오르고 빨리 꺼지고 싶지 않아. Don't wanna burn the flame and go out quickly. Yeah, no, I can't imagine the pressure. 나는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아있고 싶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럼 너가 아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했잖아. 그럼 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내가 회사 처음 들어와서 우리 밴드의 방향성을 들었을 때 약간 이제 소외받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하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평범한 친구들이었고 되게 막 소위 말해 약간 널드한 친구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절대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결국 보면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에게 스토리가 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That is so sweet. Apro, 좀 약간 이런 시간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 사실 얘기할 시간이 너무 없어.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해봤잖아. 서로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We have years. 사랑한다. The handshake. 앞으로 가볍게 보니까 평생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감동인데 평생을 함께하는 지금 감동인데. 내가 진짜 근데 진심이야. 진짜 진심으로 끝까지 파이팅하자. 농남. 야, 농남. 파이팅하자. 10년 뒤에도 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너가 좋아하는 음악 되게 음악적으로 되게 성장한 사람이길 바래. 그러고 있겠지? 파이팅. 야. 야. Don't.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냥 놓치지 말고 후회 없이 살자. 10년 뒤에 보자. 10 years. That's awesome. Say you're common, but you're not. It was a really cute start to the series. I'm curious now if each episode is going to focus on a duo now, but their relationship from Junhan and Gaun. Very cute. I love how they mentioned their, I wouldn't say rocky start, but the fact that Junhan had such walls in the beginning. You know, when you put people together to form a group, everybody, I think, just assumes that everybody is going to naturally get along. And sometimes, like, relationships just take a little bit of work and some effort. You don't always instantly get along, or your walls don't always instantly come down. You need to have
some time and a little bit of comfort with each other. So that was really, really cool to see. Moving on to episode 2. Hello.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오드입니다. 네, 홍대 좀 오랜만이지 않나 우리? 놀러 온 거 처음이지. 오늘 여기 오늘 어디 가는 건데 우리 그래서? 편집숍인데 저 편집숍 처음 가봐요. 너가 준비한 곳인가요? 제가 또 알아봤죠. 들어갑시다. 사실 제가 패션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해가지고 평소에 온라인으로 이게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Not me. I mean, I like those, but I like more so being comfortable. 가을 옷들을 걸어놓고 옆에는 이제 액세서리. I wish I could get into accessories. 목걸이랑 팔찌랑 다 있는데 또 이 오늘 패션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고민들 안고는 꾸안꾸 느낌으로 데님이랑 데님 자켓 이렇게 괜찮나요? 정수 형도 패션 쪽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다 보니까 편집숍 그런 데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정수 형을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Those boots are cool. 오, 오, 형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네. 일단 보고. 나는 일단 원래 보고 사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완전 근데 내가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인데? 완전 처음 접해보는 옷들인데? 맞아? 아, 이거 좀 이쁜데? 이거 괜찮다. Simple. That is so freaking me. It's not even funny. I'm sure you guys have all done it too, right? You've gone into a store and picked up something and been so... What's the term? The sticker shock. Oh. Then you just carefully put it down so you don't, you know, get anything on it or tear it. Oh. I think that's gonna be that entire shop. 네, 내가 또 원래 단색을 좀 잘 봤기 때문에.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어때? 괜찮아. 그럼 살래? 한번 돌아봤으니까 좀 서로한테 어울리는 아우터를 좀 찾아볼까? 아우터? 너한테 잘 어울리는 거. 오케이. It's like stitched together into two different patterns. 느낌으로 가야지. 나의 센스를 믿어봐. 이거밖에 없어. 일단 후보. 난 이게 제일 먼저. Can't go wrong with like a 형이 입히고 싶어. Classic jacket. 나는 근데 그래 내가 골라놨어. 아 겹치네. 근데 이거 형 내 이런 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데? 진짜? 응.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맞아? 응. 나 커튼 입어본 적 없어. 난 이걸로 정했어. 알겠어. 난 이거. 그러면 이거. 형이 고르고 싶은 고르고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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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봐놓은 거 있지 여기 이거였어 진짜 이런 건 한 번도 안 입어 봤잖아 맞지? 테크모는 검은색 맞았어 난 이거 나는 내 건 뭐야 형 저거 뭐였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맞지?
여기까지 오는데? 원래 네. 롱커트. 난 롱커트 처음이지만 한번 도전해볼만. 한번 거울을 봐도 돼. 너가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거긴 해. 그러면 한번 입어보자 일단. 일단 입어보고 걸어보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 명씩 갈게. 나부터?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승민아. 네? 시크하게 한번 Walk that runway. Walk. 이거 한번 받아봐주고 한번 돌았다가 봐주고 어디 있죠? 여기 한번 봐주고 설명 오면 어때? 너가 상상한 그림이 맞아? 좋은 것 같아. 난 모르겠다. You're so embarrassed. 내가 입고 올게. 일단 불러줘. 아니 기다리고 있어. 아니 일단 wait. 맞나? You look great. 어이. 오. 오. 오, 야, 잘 어울려. 괜찮아? 이거 봐. It doesn't get out. 너무 귀엽게 했나? 봐, 내 센스가 좀 더 낫지 않니? 괜찮아. 나도 마음에 들어. 수건끼야. 야, 봐봐. 한번 같이 걸어볼까? 일로 와봐. 아니, 아니, 살짝 웃기자고. 가자. 킬릿. 한번 이렇게 봐주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좀 빨리 벗고 싶어. 자, 이제 가자. 돌려놓자. 오케이. 모르겠어. 어렵다. 이번 옷은. 너무 어려워. 아니야. 근데 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 저희가 이제 데뷔 준비를 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연습을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사실 많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승민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승민이랑 둘이 옷을 보러 가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Doug hair. 갑자기 근데 오늘 여기서 옷 입고 홍대 처음 온 거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맨 처음에 공연한 거 얘기하고 회사 처음 왔을 때 그때 생각나는 것 같긴 해, 지금. 너 오디션 기억나는 거 있어? 오디션? 나 너 오디션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오디션 때? His background music. 뭐 했었냐면 노래랑 노래 두 개랑 노래는 사랑을 했을 때랑 사랑을 했었 사랑했다랑 너를 만나 프리스타일 형도 하지 않았어요? 프리스타일 이제 프리스타일 두 개 틀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맞춰서 하고 난 프리스타일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제 포즈 오 포즈 맞아 포징. 처음이었어 그래서 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기억난다. 살짝 나는 근데 너랑 조금 다른 게 나는 공채였으니까 맨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JYP는 엄청 큰 대형 기획사잖아. 그래가지고 yes. 진짜 기대 안 하고 아 그냥 이거는 진짜 경험이다 그러고 막 번호 작성하고 그래서 내가 아마 번호가 2천 몇 번? 진짜 많구나. 엄청 빠글빠글해서 아무튼 그걸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막 기다리고 10명씩 이제 나눠서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갔어. 딱 내가 준비한 노래를 했어.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좀 간절함이 있으니까 막 떤단 말이야. 근데 이건 너무 큰 오디션이다 보니까 기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보여줄 걸 다 보여줘가지고 그 다음에 오디션이 끝났어. 그래서 10명을 쫘르륵 보고 나서 이제 딱 나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And what I'm taking from that is that like he wasn't as nervous or there wasn't much tremble to his voice because he had no expectations because he didn't think he was going to make it. So he didn't put a lot of pressure on himself, which actually was probably a good thing because it caused him to probably be more relaxed. 해주세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오디션을 봤으니까 그럼 알아. 근데 나 항상 그거 불린 적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늘 끝났구나 그럼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번호였는지 내 이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 퇴장하실게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어.
다른 친구로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2차가 시작되는 거지. 2차 오디션 바로. Right after. 거기서 노래를 내가 한 6곡을 불렀어. 엄청 많이. 엄청 노래 많이 하고 그리고 너가 얘기했던 프리스타일. Freestyle dance. 추는데? 진짜. 난 춤 줄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진짜 막 대도 않는 웨이브만 하고 그리고 포즈하고 그걸로 그렇게 오디션을 했었지. 근데 나는 원래 내가 꿈이 가수였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너는 꿈이 가수가 아니었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갑자기 연습생하면서는 뭔가 힘든 거나 이상한 거 없어? 아니면 너가 너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생활에 대한 의심? 아니면 힘들거나? 사실 원래는 이제 피팅 쪽을 생각했다고 했어. 엄마도. 근데 그것도 잘 어울리긴 한다, 진짜. 그래서 You're an awesome model. 막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게 진짜 많잖아. 많죠. 그래서 힘들었고. 근데 또 적응해지면서 괜찮아졌는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계속 그냥 연습, 연습, 월평 이런 약간 회사 집 이런 거 반복하니까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이걸 내가 데뷔할 수 있나? 왜냐면 그때는 진짜 남자 그게 잡힌 게 없었잖아. 맨날 말로만 뭐가 있다 하고 약간 의심도 됐고 나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고. It's so easy to get caught up in your own head and start questioning your abilities and your confidence gets low.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항상 뭘 준비. Harsh to say, but it's a natural part of life when you're in these types of situations. When you're like put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compete against someone, or you know you're in a work environment and you constantly compare yourself to other people. And then you start wondering if you are good enough and start questioning like why you're there. I truly do think that's plays a big part in somebody that is successful versus somebody who isn't successful. Is that ability to fight your own inner monologue and your own inner demons and push past that. So anyway.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항상 받았죠. 그게 뭔가 너무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나의 모든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항상 더 잘 보여야겠다. 항상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로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로 원해서 막 즐겁게 하던 그때 그 느낌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들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랑 막 더 잘해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 그런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물론 그런 외적인 면이나 아니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끼나 그런 건 진짜 많이 늘었다 생각하는데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정책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 나는 최근 들어서 진짜 그런 마음을 많이 드러났거든. 뭔가 남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잘 보여야 하고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가 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모습을 진짜 사람들이 더 좋아해주고 그래서 그게 더 잘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하면서 그런 걸 좀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는 최근에 더 많이 성장했다 생각해 나는. I think that is so, so important as an artist or as a performer is your ability to essentially just have fun because if you have fun creating your music performing your music, loving your music, I think it shows so much more in your work. 형, 우리 다 그런 거지, 맞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싫었습니다. Really?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이제 밴드를 준비하게 되는 연습생이 됐던 그 시점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I can't imagine that feeling though. Instruments? That's crazy. Oh my god, my respect for them just like shot up through the roof. On a totally random note, I'm pretty sure he's wearing a Detroit hat.보니까 이 밴드에 대한 매력을 점점 알게 되고 이 밴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너무 저한테는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러면서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밴드로 데뷔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가까운 숙소 살기도 하고 우리끼리 팀도 있고 그러면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팀 안에서는 살짝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팀에서의 바램? 그냥 물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다 다르고 맞아. 없는데 몇 년을 같이 지내야 되잖아. 몇 년을 같이 살고 활동도 하고 진짜 부대껴야 되는 사이인데 싸워도 진짜 우리끼리 잘 풀었으면 좋겠어. 좀 오래 가고 싶은 마음에. 오, 이건 좀 감동인데? 우리끼리 오래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짧게 몇 개월 같이 해왔지만 이거랑 더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더 함께 하면서 좋은 아티스트가 되고 좋은 팀이 되고 서로 행복하게 응? 서로를 생각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런 팀이 돼서 좋은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잘하자, 잘해보자. 맞지? 안녕, 나는 10년 전에 오디야. 10년이면 이제 30살일 텐데 그때는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You are a good person. 수고해. 10년 뒤에 정수야. 10년 뒤쯤이면은 너가 원하는 모습의 아티스트가 돼 있겠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너한테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주니까 뭐 특히 멤버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야 하는 것 같고 널 도와주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10년 뒤에 멋진 모습이
되어 있는 정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모르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데뷔를 하면 뭐 무서울 게 없지 않을까. 오, oh, I got choked up towards the end. Freaking old and Jungsu. This is exactly why I decided to go ahead and react to this when you guys suggested it, because I saw that it was pre-debut, and I know that I'm going to love seeing their growth as artists, as people, and also their growth together, how their relationship grows together, and of course, obviously, learning about just their history in general. And I know a couple of you probably pointed it out to me, and I know it was probably in the guide about Odin Jungsu. They were idol training and not band training, but I didn't realize that they weren't giving a choice. They were just like, here, band. Which is obviously great for them now, but I can't imagine what that feeling was like then for them. Anyw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being a part of this journey with me. My next video will probably be their second album, so look forward to that. I do, like I said in the beginning of the video, have a couple groups that I react to that are having, or either in the middle of a comeback or having comebacks, so I won't be able to post X-Men Heroes videos as much as I would like, because I'm so desperately like wanting to get into their content, but be patient with me. I promise I will get there. So thanks for watching. If you have any other random tidbits, drop in the comments. Love you. Bye.